초록, 노랑, 빨강, 노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출이 생일 축하합니다. 호 우리 일출이 엄마가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감사합니다, 엄마. 히히. 근데요, 엄마. 오늘은 일출이 생일이니까 소원 한 개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 물론 되지. 말만 해. 오늘은 일출이 생일이니까 엄마가 특별히 소원 두 개 들어줄게. 우와 신난다. 그러면 첫 번째 소원은요 홍순이 카페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가서 두 개를 먹는 거예요. 히히히. 호호호호 그래? 그럼 우리 고고고 해볼까? 어서오세요. 콩순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일출이가 오늘 생일인데 여기 오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뭐예요. 호호호호. 잘 오셨어요. 생일엔 콩순이 카페죠. 히히히. 콩순이 누나, 저는요. 우선 망고 스무디를 먹을래요. 망고 스무디 얼른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그럼 망고 스무디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망고 캡슐을 꺼내고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쏙 다시 뚜껑을 닫고 초록, 노랑, 빨강 노랑. 짜잔! 여기 맛있는 망고 스무디가 나왔습니다. 짜라랩 짜라랩. 야, 역시 생일날 먹는 망고 스무디는 우주 최강 울트라 캡슐 짱으로 맛있다니까. 일출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 그럼 저는 진한 카페라떼로 한 잔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커피 캡슐을 꺼내고 뚜껑을 열어서 캡슐을 쏙 다시 뚜껑을 닫고 컵을 놓고 빨강, 노랑, 초록, 갈색 여기 진한 카페라떼 한 잔 나왔습니다. 호, 호, 어머, 어머머머머머머. 여기 콩순이 카페 진짜 맛집이네 맛집이야. 호호호호. 엄마, 엄마, 엄마. 일출이 오늘 생일이니까 진짜로 두 개 먹어도 되는 거죠? 응, 물론이지. 하나 더 골라봐. 그러면 저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한 개 더 먹을게요. 어머나,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잠시만. 바이올렛. 뚜껑을 열고 캡슐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짜잔!
여기 블루블루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아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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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락, 역시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혀로 날름날름 먹는 게 맛있다니까. 참, 우리 얼마 주면 되나요? 오늘은 일출이 생일이니까 특별히 공짜로 드릴게요. 어머머머머, 고마워라. 그럼 우리 내일 또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어? 콩콩이 왔네. 어서 와. 콩콩이는 엄마 심부름 왔어요. 엄마가 녹차 라떼랑 딸기 주스를 포장해서 오래요. 응, 잠시만 기다려. 누나가 금방 포장해 줄게. 딸기 캡슐을 꺼내고 녹차 캡슐도 꺼내고 뚜껑을 열고 캡슐을 쏙, 뚜껑을 닫아주지요. 초록, 노랑, 빨강, 노랑, 초록. 와, 오늘따라 녹차 라떼가 더 맛있게 만들어졌는걸. 다시 뚜껑을 열고 캡슐을 넣고 뚜껑 닫고 초록, 노랑, 빨강 컵을 놓고 새콤한 딸기 주스, 맛있는 딸기 주스도 완성. 포장이니까 뚜껑을 닫고 캐리어에다가 담아야지. 자, 여기 녹차 라떼랑 딸기 주스 포장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콩순이 누나. 내일 또 올게요. 콩순아, 콩순아, 너 카페 완전히 잘 된다면서? 소문이 그렇게나 빨리 난 거야? 우리 동네에 소문 다 퍼졌다 크롱. 자, 얼른 한턱 쏴라 크롱. 하하, 알겠어. 그럼 메뉴 하나씩들 골라봐. 내가 쏠게. 이럴 때는 빛의 속도로 말해야 되는 법이지. 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러면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하겠다 크롱. 그럼 나는 2단 아이스크림을 먹을게.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그럼 우선 포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까? 아이스크림을 안에 넣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특별히 시럽을 뿌려줘야지. 자, 여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우와, 시럽을 뿌리니까 색깔도 막 바뀌고 엄청 신기하네.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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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그럼 이번엔 크롱이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봐야지. 여기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짜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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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랍. 우와, 태어나서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 같다 크롱. 역시 소문난 맛집은 다르구나 크롱. 고마워. 히히히. 그럼 마지막으로 뽀로로 2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까? 컵을 준비하고 망고만 넣고
그 위에는 딸기맛. 뽀로로도 달콤한 시럽을 뿌려줘야겠어. 우와, 시럽도 뿌려져 있고 진짜 최고다 최고야. 공순아, 우리 오늘 진짜 진짜 잘 먹었어. 그럼 내일도 또 올게. 이히. 오늘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은걸. 우리 친구들도 주스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 이 콩순이를 찾아주세요. 그럼